지난 금요일 중국 주요 은행의 전 은행장이 횡령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총 금액은 약 15억 달러로 매일 6만 달러를 횡령한 셈입니다. 중국 법원이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헝펑은행장의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2년입니다. 중국에서는 사형 집행유예가 유예 기간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는 권력 남용, 공적 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직원 포상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약 1억 3,500만 달러 손실을 입었습니다. 차이 전 은행장의 이력서입니다. 은행장이 되기 전 그는 은행 관련 경험이 전무한 반면 정치 경험은 많았습니다. 은행장 재임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 당서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